이데일리 TV입니다. 포스코케미칼, TSK, 우신시스템, 강원랜드,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이렌텍, 위즈윅 스튜디오, DLENC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스튜디오 드래곤, HCT,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키이스트, CJENM, SJ그룹, KCC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SNS텍, 뉴파워 플라즈마,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감성코퍼레이션, 동양 EMP, 카카오게임즈, SM, A테크 솔루션까지 이름 올렸고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포스코, KT, SNS텍, 원익 P&E, 일진홀딩스, 동양 피스톤까지 선정했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강원랜드를 설정을 한번 했는데요. 내국인 카지노 업체죠. 네, 내국인 카지노 업체도 뭐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코로나의 대표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뭐 보복 소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명품 매출이 많이 뭐 팔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강원랜드도 이런 밀집도만 없었다면 보복 소비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이런 보복 소비가 카지노 소비로도 이어질 가능성 제가 볼 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랜드에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260억으로 전년 동기비 흑자 전환 전망됩니다. 보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가 가장 주가에 탄력이 좋다라는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백신 패스가 도입될 때 방문자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패스는 접종한 사람과 접종 완료자에게 이제 뭐 패스권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공하면은 뭐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인데 주로 이제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입니다. 현재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에 따른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직접 감독 확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카오 카지노가 라스베가스에 한 4배 정도 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마카오 카지노를 규제하게 되면 기타 다른 나라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물론 그 수혜는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외국인 카지노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마카오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이더라도 반사 수혜를 강원랜드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단기순이 흑자는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랜드가 원래 이제 고배당주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배당 기대감이 소폭이나마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이네요. 28,250원이고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가 탄력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원랜드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떠올랐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배터리팩이라든지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은 ESS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300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단행 했어요. 3자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분명하다는 관점에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3자 유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기업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슈도 되니까 3자 유증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금 사용 목적이 중대형 배터리팩 시설 투자권입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LG전자형 ESS 배터리팩 라인 증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가정용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렌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5만 장 태양광 패널 설치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S 시장의 성장 기대감도 계속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렌텍이 주로 납품했던 곳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ESS 배터리 팩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수주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공급사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렌텍은 개별주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 급락 때문에 밀렸다가 오늘 시장 반등하니까 강하게 또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죠. 8,8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8,800원 정도까지 눌림을 기다렸다가 하시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 고점 1,5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이니까 이렌텍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눌릴 때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거의 5% 가까이 상승력 가져갑니다.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9,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나오셨을 때 매수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자, 이렌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ENM인데 이 CJENM 갖고 계셨을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요즘에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진짜 증권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웬만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안 올라갔던 게 두 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CJENM 이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네. CJENM은 이제 막 올라갑니다. 이제 차례가 온 건가요? 그렇죠. 차례가 네. 온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예요. 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여파가 워낙에 크고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사가 너무 많이 송출되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 중에 못 오른 종목이 뭐지? 이렇게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ENM처럼 굉장히 무겁고 지루했던 이런 종목으로도 수급이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매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CJENM의 OTT죠. 티빙도 하반기에 다양한 오리지널 드라마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OTT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국내 콘텐츠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비해서 좀 저렴한 제작 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요. 그리고 이미 K-콘텐츠가 예전에 K-POP처럼 또 글로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업체의 몸값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위축됐었던 기업의 광고 집행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채널을 많이 확보한 업체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CJENM이 운영하고 있는 엠넷이라든지 TVN 같은 경우 시청률이 그래도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광고 수익이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광고 수익 회복 본격화돼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SM 인수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네. SM이 좀 매물로 나왔다라고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여러 주체에서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CJENM이 SM을 품에 안게 된다면 엄청난 아티스트를 보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티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의 아티스트를 출연시키면 시청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죠. 또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CJENM도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신규 진입은 역시 지금은 좀 무리가 있겠죠. 이게 이틀 연속 급등인데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대형주라서 보통 장대양봉을 두 개 정도 띄우면 웬만해서는 눌려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아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다음 주 초까지도 눌릴 수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19만 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까지 보유했다는 가정이고요. 신규로 접근할 때는 최소한 16만 5천 원까지는 눌려야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오늘은 국내 증시 가 강하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 탄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V자 반등으로 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대형주는 급등 이후에 반드시 쉬어간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CJENM 눌렸다 재반등 시도할 것 같으니까요. 중장기로 보신다면 20만 원 그냥 홀딩하셔도 되는데 신규 접근하신다면 16만 5천 원 조정기에 반드시 올 거니까 기다렸다 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CJENM 3거래일째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13%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한 10만 원 중반대로 내려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만 1,400원의 흐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19만 원 선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도 유입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CJENM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참 어려운 시장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종목도요. 네, 예. 약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급등 보였다가 좀 눌렸다가 약간 좀 재미있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 시장 급락에 의해서 하락이 좀 많이 나와서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일제지는 삼형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지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 때문에 그래핀 관련주로 분류돼 있고 앞으로
앞으로도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핀은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립니다. 투명하고 휠수도 있고 그런데 강도는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전기도 잘 통해요. 여러 가지 IT 업체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된 종목은 4차 산업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이 엄청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이 폴더블 다음 단계는 롤러블입니다. 그러니까 말 수 있는, 말았다가 폈다가 다시 말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시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가장 쓰기 좋은 게 또 그래핀이기 때문에 이 그래핀의 디스플레이 성장력 충분히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미국의 두 번째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수한 고품질의 단일막 그래핀을 제조하는 실질적인 방막법입니다. 그리고 그래핀이 이제 단점이 대면적화, 크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업화가 못 됐는데 이 대면적화 기술도 국일 그래핀이 조금씩 확보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그래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이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일 재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고점이 한 6,98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1.4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70원. 목표가는 전고점보다는 좀 낮게 잡아주셨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하게 잡기보다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봤을 때 강력했었던 지지대가 4,600원 선입니다. 현재가 강한 지지대, 진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지지대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점을 현재 어느 정도 잡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고요. 현재 주가가 4,770원이니까 네, 현재 주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장기 이평선이 만나는 가격, 저항대죠. 네, 5,500원까지 잡. 겠고요. 예. 손절가는 네, 4,300원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일 재지입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목표가 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라인은 4,300원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 재지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